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열매가 콩알보다는 조금 크게 자랐습니다. 이 나무가 꾸지뽕나무입니다. 이 꾸지뽕나무는 뛰어난 약성으로 잎과 줄기, 열매, 뿌리를 모두 약용하는 탁월한 약초입니다. 봄과 여름에는 잎을 이용하고요. 가을에는 열매, 늦가을부터 겨울에는 가지와 줄기, 뿌리를 채취해서 약재로 쓰면 좋습니다. 네, 잎에는 이렇게 줄줄 흐를 정도로 하얀 진이 많습니다. 이게 몸에 아주 좋은 성분입니다. 이 잎만 말리거나 덞어서 끓여 마셔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네, 이 열매를 따도 이렇게 진이 많이 나옵니다. 줄줄 흐를 정도입니다. 아직 익진 않았지만 이 열매도 잎줄기와 함께 말려서 달여 먹으면 좋습니다. 이 꾸지뽕은 뿌리와 가지 말린 것을 자목이라 하고요. 또 뿌리 껍질과 줄기 껍질 말린 것을 자목 백피라고 합니다. 약성은 평하거나 약간 따뜻합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이 잎과 열매도 좋은 약재입니다. 이 꾸지뽕은 우선 강력한 항암작용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약재입니다. 부작용 없이 암 억제율이 70에서 9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약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각종 암에 효능이 있는데 특히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후두암, 피부암, 자궁암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 꾸지뽕에는 또한 식물의 자기 방어물질인 플라보노이드와 각종 비타민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 손상을 줄여서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늦추며 강력한 항균,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네, 가바 성분이 뽕잎과 녹차보다도 풍부하고요. 함유된 루틴 성분은 고지혈과 중성지방을 줄여주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고혈압과 당뇨병에 좋습니다. 모세혈관의 탄력성을 유지시켜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해줍니다. 특히 뿌리 껍질과 잎이 혈당 강하에 큰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꾸지뽕은 또한 강장, 강정작용이 있습니다. 남성의 양기를 강화시키는 작용이 있고요. 각종 부인병과 간 기능을 개선시키는 약재입니다. 네, 그 밖에도 관절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요. 기억력을 개선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피부질환과 아토피, 유전, 객혈, 기관지 천시,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는 탁월한 약재입니다. 네, 말린 가지와 줄기 껍질, 뿌리 껍질은 하루에 15 내지 60g을 달여서 이용하고요. 말린 잎은 10 내지 15g을 달여서 이용합니다. 네, 잎은 말리거나 덮어서 차로 이용하고요. 가을에 딴 열매는 차나 발효액, 음식 재료로 수시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오늘 꾸지뽕나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